오빠가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깜짝 놀랐던 음식. 엄마 가지 말라. 뭐 드세요? 맛있어요? 하루에 두 개 먹는 거 같아.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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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엄마. 어. 대만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다 맛있었는데. 야회사 아버지랑 응? 엄마랑 같이 이제 먹었던. 거위 오리고기. 아니야 오리고기 그 전체적으로 맛있었어. 뭐야 뭐야 시험 봐. 엄마 울었어? 아니 왜 울었어? 아니 너무 감동적이야 지금. 괜찮다 마음이 엄마, 너무 좋다. 울면은 나도 울. 아이씨 울지 마. 아니 두 번째. 두 번째 딘다이뽕. 그게 이제 여름에 왔을 때 왜 한국의 명동에 가서 먹어봤잖아. 가서 먹자 할 때 그게 맛있었나 이랬는데 진짜 여기 오니까 완전 달랐어. 아... 알겠습니다. 엄마 이게 더 맛있어. 세 번째. 그 왜 줄 쫙 서가지고 우리 아여사가 갖고 왔잖아 그거. 아, 야채 튀기고 뭐 이렇게 고기 튀긴 거. 그것도 진짜 맛있었어. 그때 당시 왜 배가 좀 많이 불렀었는데도 저걸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맛있었어. 헛말. 인정. 우리가 배가 이제 그만큼 불렀는데 그걸 그렇게 먹었다면은 그거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었다는 거야. 아 그거 대박이야. 아 배불러! 그랬는데 다 먹게 생겼어. 줄 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번째! 옥수수! 옥수수가 아삭아삭아삭했어. 좀 신기하다. 그냥 아삭거리는 게. 살 더 있잖아. 아 뭡니까 뭡니까? 밥만 남겨. 엄마 먹더라 이제? 멈춰! 야! 내가 잘 먹었잖아! 다섯 번째! 워낙 먹은 게 많아가지고 고구마도 맛있었는데. 고구마. 얘는 말 고구마인가 보다. 대만 고구마. 아하. 고마마 차오지 씨와 다 조우티엔 출다 팬이 상대 말라 띵과 맛있어? 아. 아 엄마. 아. 여기 보여주세요. 여기 있는 거 뭐지? 보여주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푸딩. 이거 하루에 두 개 먹는 거 같아.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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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가장 좋아할 때가 언제냐? 딱 우리 일과를 끝마치고 푸딩 먹을 때. 뭐 드세요? 푸딩 먹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푸딩 먹을 때. 때야. 아, 안 돼요! 이거 안 돼 먹어요, 이거. 조금 이따 드세요. 지금 이따가 준비됩니다. 엄마! 엄마가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깜짝 놀랐던 음식. 첫 번째! 그것도 다섯 개 돼야 돼? 예. 처음 도착해, 대만에서 도착했을 때 처음 먹던 음식. 돼지 족발 같은 게 이렇게 막 있을 때 그게 제일 깜짝 놀랐어. 좀 더 좋자. 한국에서 족발 먹을 때 이런 식으로 족발이 안 나오잖아. 두 번째! 꽃게라고 하는데 왜 꼭 왜 벌레같이 이렇게 생겼던 거.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진짜 먹어보니까 아니, 고소했잖아. 과자 무슨 과자 같다 그러잖아. 응. 이거 알도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뭐 알이야? 응. 건드리지 마. 오케이 세 번째. 이제 야여사가 시장 갔는데 어떤 이제 상가에 들어가가지고 봉지 싸갖고 왔는데 오 그 뭐 그걸 먹으래. 느낌이 좀 이상했어. 뭐 이상? 네. 뭐 맛있어? 저거 진발. 오리혀? 아 맞아요. 오리혀. 이게 뭐야? 아니 엄마 맞아. 그리고 닭 발 뭉한 거. 네 번째. 우리 닭집에 갔을 때. 닭. 그 닭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고개가 이렇게 있었어. 맞아요. 그냥 머리까지 있어. 왜요? 있었어. 근데 이제 살은 맛있었는데
고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그랬지? 변호.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머리를 짜내어 보세요. 좀 괜찮니? 아 원주민 음식은 다 좋았어. 그게 더 깜짝 놀랐어. 너무 의외로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 그거는 다 괜찮았어. 인정 나도. 그 처음에 원주민 음식 할때 좀 궁금했어. 진짜 우리가 TV에서 보던 뭐 그런 건가 했는데 집 잡아갖고 와가지고 하여튼 그런 막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 실제로 음식도 깔끔하고 한국 스타일로 간도 잘 맞고 좋았어. 원주민 스프링크였죠. 이런데 오면은 먹어볼지 모르겠어. 아 근데 너무 맛있다. 나와서 세팅된 거 보니까 오! 진짜 이거 먹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나는 원주민들이 뭐 벌레 삶아 그런 거 대만이 좋았던 점 다섯 가지만. 풍경도 좋고 와 진짜 이쁘다. 맞아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계절이 좋았어. 공기도 좋고 햇빛도 좋고 가는 데마다 조금 이제 그 파릇파릇하고 막 생겨 있어서 좋았고. 야호! 사람들도 다 이제 좀 인정도 많으신 것 같고 좀 부드러운 것 같아. 음식도 먹거리가 많았어. 고기 없이도 음식이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됐다. 100점 만점에 95점. 부족한 5점은 뭔가요? 다 못 먹어봤어. 야외사 부모님네 그 뭐? 농장. 그런 농장도 있어서 너무 좋았어. 更远的是柚子啊，更远的那个，那个是龙眼，就是咖喱吗？就是咖喱。 도로 주변에 이제. 이제 또 왜 얼마 안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오 이거. 오 그래 여기 있네. 야외사 아버님이 막 자르고 그런 거 보니까 어우 되게 신기했어. 차례 가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아유 너무 무겁다. 어쩜. 우와. 오. 엄마 허리 조심. 주차장이 눈에 보이는 데마다 곳곳이 많았어. 주차장 많았어. 엄마는 아 왜냐면 엄마는 또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도시인데도 곳곳이 주차장이 많았어. 대만이 약간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문화가 있나요? 아니 뭐 내가 문화를 바꿨으면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차 안에서 기사님들이 이제 담배를 조금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였어. 저 폐본 문화 같으면은 아니었는데 처음 보는 문화라 해가지고 되게 이제 막 짱짐 달리는 여러 막 확 달리고 좀 불안했어. 그건 없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만족은 나머지는 뭐 만족했다. 응, 다 만족했어. 처음에 이거. 이거. 여권 검사할 때. 여권 그리고 때? 길을 물을 때 이거. 지금 이제 곧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시대가 안 된다면은 잠깐 꺼. 이제 검사 다 받고 다시 이제 연락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시제 메이업과. 오늘 고생하셨고. 모르면 도와달라 그래. 고생했어. 부자. 다음에 다시 또 오래. 아 그럼 오지. 너무 기뻤대 이번에 같이 여행 대만 그래. 와가지고. 엄마도 너무 행복했어. 喜欢这个优质的创作者，就赶快去follow他哦。你有发现其他最具爆红潜力的影片吗？赶快投稿给达人秀吧！点击下方观看更多有趣内容。